さあ、お勉強の続きです。이 노뚜기의 이름은 아스타로테. 노뚜기는 어머니로부터 서큐버스의 피를 물려받은 어린 목마였는데요. 흡혈귀가 피를 빨아 생명을 이어나간다면 서큐버스는 죽음. 하지만 아스타로테는 어째서인지 서큐버스이면서 남성을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유지するために しなければいけない大事なことがあります. 서큐버스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야다. 이야다, 이야다 대와 스마사레마센. 덴카. いいですか? あなたは救世しないと死んでしまうのですよ. 그렇게 공주의 때를 받아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세계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私も おとぎ 話でしか 聞いたことないけど. そう、人間族のオスならば ハーレムを構えてやってもよいぞ. 姫様, この世界に人間族などいませんよ. 역시 정력에 좋다는 건 다 처먹고 자라온 인간의 남성은 이쪽 사상에서도 핫했나 보네요. 뭐 아무튼 아스타로테는 흡정을 하지 않는 핑계거리로 가신들에게 인간의 남성을 잡아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주는 심파이를 しておるのか? 인간 세계로 가는 문인 이 세계수는 지난 2000년간 꿈쩍도 하지 않았기에 아스타로테는 당분간은 가신들의 잔소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빨뚝이는 오래된 서적을 찾아보며 세계수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죠. 덴카! 이카 덴카! 유디카! 이마사마 아부나이 데스테! ユディットは恐らく大変だ. 반은 사고였지만 아스타로테를 구하려고 했던 발뚝이는 혼자서 세계수 건너편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신의 세계에 つながって いたかもしれん. 토모의 ものを 何人か 見つくろえ. 腕の 立つ ものがいい. かしこまりました. 姫様, 危険です. 그 시각 빨뚝이는 정말로 인간 세계로 와버리게 되는데요. 세계주じゃない. ってことは ここは本当に人間界. 이 지경에도 맡은 일에 충실하네요. さてと、では早速ハーレム候補にふさわしい人間の男を探しますか. 그렇게 길을 걷던 중 아사하. 빨뚝이는 꽤 괜찮아 보이는 구직 중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빨뚝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렇게 노뚜이가 세계수의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마다 마다 나니까 호호가 아르하즈. 빨뚝이는 일본화폐로 매달 60만엔이라는 조건을 걸고 팥뚝이를 자기들 세계로 데려오게 됩니다. 약간 설명충이 되어보자면 60만엔이면 하나로 약 650만원인데요. 얘는 현물로 받는다고 했으니 세금은 신경 안 쓸 테니 세전 연봉 1억이라는 돈을 받고 매일 한 발씩. 밀크가 ものすごく まろやかで. よっぽど品質がいいんですね. メイド長のエルフレダです. 이거 100% 이 핑크 귀년이 가짜낸 소마. 뭐 아무튼 신의 직장에 취직했다고 생각한 바뚜기는 아직 일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 その話がまだでしたね.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공주년이 마시는 우유에 자신의 농후한 단백질을 첨가. 나오야도 있다나. 하이. 사스쿠다가 오마이니. 今宵の夜鳥を申し付ける. サキュバスであるアスタロッテ殿下はあと数年のうちに急性行為が必要な大人の体になられるのです. 팥뚝이는 사실 노뚜기의 직접적인 뿌슝파슝 대상이 아닌 노뚜기의 남성 혐오를 고쳐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何かきっかけでも?きっかけ? 陛下とご一緒にお休みになると約束した晩 ハーレムの男の一人が 여토기를 申し付けられたわけでもないのに 陛下に呼ばいをかけてきましてな.
そして姫様がいることも知らず、陛下は男とことに及ばれてしまったわけです。그러니까노뚜기는어릴적본뿌슝빠슝이꽤나충격적이었나보네요아니면어머님의테크닉이오졌다던가뭐아무튼그런노뚜기가파뜨기를순순히받아들인이유는따로있었는데요나기분자고요이노여쪽이뭐음악을읽을까와깔았나또다시적당한핑계를만들기위해서였죠뭐아무튼파뚜기는그런노뚜기의장난질에놀아나며노뚜기가엎어버린우유를찾기위해핑뚜기인형과싸돌아다니는데요왜그렇게롯데様のため니왜그렇게ずっと寂しい思いをされていたんだと思います多分今の姫様に必要なのはよとぎとかそういうもの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 お屋敷に戻りませんか直哉さんでもまだ그리고충신이었던핑뚜기는팥뚜기의고운마음씨에노뚜기가마실우유를직송해주게되죠すぐ終わりますから역시저곳이원산지였네요그리고팥뚜기는노뚜기가어릴적잃어버렸다는인형에대해듣게되는데요에피さんちょっとお借りしたいものがあるんですが はい何でしょう팥뚜기는노뚜기가아끼고있었다는인형을똑같이만들어약속대로오늘밤그녀의잠자리시중을들러가게되는데요お前が作ったのか？はい。いらぬ。私とこのトナカイのどちらか一人を今宵姫様のお供にお選びください。は？パトギーは、ノトギーが자신의여동생처럼느껴져ノトギーへ선대할수없었습니다。그래서パトギーは、ノトギーの남성혐오부터천천히고쳐주려고하게되죠。그의도를알게되었는지ノトギーは、조금씩이지만남성이라는존재에게마음을열게됩니다。姫様が正式にあなたをハーレム候補に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え？姫様のご要望で候補である間の身分はおもちゃだそうです。그렇게팥뚜기는노뚜기의놀이장난감으로이곳에서일하게되는데요과연팥뚜기는노뚜기와셋이애니는여주인공의남성공포증을고쳐주기위해남주인공이여주인공에게다가가는판타지로봇코미디애니입니다설정만놓고본다면엄청난서비스신과대담한노출이있을것처럼생각되지만사실이작품은그렇게외설적이지않았는데요여주인공이심각한츤데레만아니었다면오히려마음의병을가지고있는소녀를힐링해주는치유물에가깝지않을까했습니다약간의막장요소가있긴했었지만여주인공이서서히마음을열어갔던게불만했던애니아스타로테의장난감그럭저럭무난하니한번찾아보신것을추천드리며리뷰마치겠습니다오늘도영상이재미있으셨다면좋아요와구독부탁드립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